혼사를 안 했다고? 네. 혼사를 안 했다고? 아니면 그냥 사실 혼이었다가 근데? 네네. 혼사를 했다 그러는데 할머니가 네. 네. 아니다 그래서 네. 식은 내가 물어본다. 안 올렸거든요. 식은 안 올리고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네네. 이제 네네. 저기만 해놨고 네네. 살다가 네네. 헤어졌다고. 네네. 그랬으니 이게 말이 나오려고 한다. 이름이 좋다. 이게 아. 이 얘기야. 네. 내가 문제가 좀 많잖아. 사실혼 관계를 떠나가지고 자손도 있으라 했고 혼사도 했어라 하는 사주기 때문에 네.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박복한 사주라고는 하기 어려워.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한번 그냥 개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기는 낫겠지만 네. 그래도 인연이 들어가지고 뭐 다시 혼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겠지만 크게 아직은 뜻이 없다. 뜻도 없고 인연도 네. 안 잡히고 맞아요. 그리고 자꾸 인간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꾸 이용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,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고비가 많다. 이게 살이 받치고 이제 도화살이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김씨 지금 기주가 자꾸 그러는 건데 이거를 걷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걷어가지고 맹하게 살 것 같으면 그런데 너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혼자 있어야 되는 사주는 못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너도 도화살이 받쳐놓으니까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주 팔자. 그랬으니 그 도화살을 걷을 수는 없어. 왜냐하면 네가 환장이 죽으니까. 도화살을 걷어갖고 천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네. 네 혼자서 그냥 나는 독수공방이나 하고 연료비나 세울란다 이 지랄은 못 사거든 네가. 네. 그랬으니까 그 살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. 참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너는 원체부터 장사를 하라고 했지 장사꾼 사주를 타고 났지 어디 가가지고 뭐 사무직하고 네. 지랄하고 이러는 거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때려 죽여도 싫고 니도 대가리 하고 싶지 잔소리 듣는 거 쳐 싫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뭐 사실혼 관계 뭐 이런 거를 떠났어도 어차피 시댁하고도 불화가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안 맞아 네. 그랬어 네. 그랬으니까 왜 이혼했어? 아니 왜 저거 사실혼 관계에다가 저기 했어? 그냥 너무 많이 쪼았어요. 뭐 그렇지, 해?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좀 심하고 밖에를 못 나가겠어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렇지,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. 숨이 막혔어요. 잘 헤어졌네. 미친 망아지처럼 그러고 돌아다니고 해야지.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? 이게 저 뭐야 이모 같은 사주팔자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 맞아. 어느 누구도 안 맞아. 직성 자체가 그리고 네. 살이 있고 막 이제 막 사무직도 안 맞고 막 전부 다 안 맞고 그 미친년 꼬꼬듯이 있잖아. 너도 봄 가을로 지랄이 나는 직성이지. 가만히는 때려 죽여도 못 있어. 네. 맞잖아. 사무직해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그럼. 넌 장사하고 요망스럽고 막 잔망스럽게 끼 흘리고 댕기고 이래도 네가 기생팔자지. 그 현모양적 감은 아니잖아. 네, 저도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? 그럼 그런 쪽으로는 아니야. 끼 있게 살고 좀 이렇게 인간간에 좀 꽃이 되게끔 살면 좋은데 너도 인간 좋아가지고 참 많이도 네, 잘 믿고 속아요. 지랄하다가 네. 뒷방 맞고 네, 애용 당하는 게 아니라 이용 당하고 네. 뭐 그렇다 그지? 네. 처음에는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가 저쪽으로 자빠져가지고 네. 맨날 지랄나 네. 그지? 네 맞아요. 궁금한 거 이제 직업 아까 말해서 막 장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사무직 다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사무직 하려니까 좀 그렇고 이래서 진짜 장사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. 장사 아무거나 해가지고는 괜찮지는 않고 네 끼와 재주를 한껏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차라리 낫겠지. 근데 손끝에 재주도 있거든. 근데 마른 거나 이런 거 하고는 안 맞아. 그러니까 차라리 뭐 술 장사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예쁘게 카페같이 꾸며가지고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조금 해놓으면은 네. 그러니까 요새 뭐
아이새끼들 가면은 뭐 포토존도 있고 뭐 지랄 뭐 갬성수집 뭐 이런 것도 있잖아. 그런 거 쬐끔하게 해가지고 어 하면은 너는 차라리 그쪽이나 그 요렇게 입고 있는 것보다 어 네. 옷이 태가 있어가지고 몸이 태가 있어서 너 완전 되게 그 여러 얼굴이 틀리거든. 그러니까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어 눈깔에 뭐 칠하면 틀리고 스카트 입으면 틀리고 너도 그래. 네가 니를 보면서 네가 한 번씩 곱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 기질이 있고 끼가 있어서 그래. 그러니까 한 손에 손 들고 어 돈 들고 그리고 만인간에 사랑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돼. 어디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네가 감옥처럼 붙들려 있으면 네. 되는 사주팔자가 안 돼. 꼭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설 저는 그래.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 안 좋은 그런 게 있고 시비가 있고 다른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. 그거는 네 지랄이 나서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에 뭐 구설이 있어서 뭐 뭐 네 사주팔자고는 아니고 네가 원체 또 안 맞고 하니까 어? 또 그런다고 하는 게 또 네가 네 지죠. 네가 네한테 점수는 후하게 줘도 남한테 점수 크게 주는 편 아니야. 동성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네가 뭐 분탕질 안 하는데도 걔네들이 재수 없다고 너한테 지랄하는 거는 아니니까 자기 자신 지질 어 지랄 맞은 거로 네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맞잖아. 네 또 궁금한 거 이제 2년 둘 꺼져 아직 좀 그러고 있어. 네 자중 좀 하고. 아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자빠진지도 어 엎어진지도 얼마 안 됐거든. 그차 지나가고 나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오고 뭐 어 계속 쉬지 않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뭘 또 뭐 2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. 네 아직은 당분간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. 재밌게 놀아. 너는 노는 거 말고는 어 가정 꾸미고 이 지랄 할 일이 아니야. 네. 왜? 아니요 맞는 것 같아서요. 그럼 맞지. 네. 우리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어 구독자들이 이거 전 보러 와가지고 밖에 나가면 막 따져. 뭐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거 못 내보낸다고 진 거 다 한다고 막 이러고. 목소리만 나가죠. 그래갖고 걔는 변조했어. 그래서 아. 우리 대표님을 못 살게 구라고 밤새도록. 아. 따지고 지랄해. 지가 너무 당황했대. 내가 앉자마자 그래서 그게 일이 그게 지금 내가 직업이 그러면은 심한 무당인데 그럼 내가 그 앉자마자 맞추는 게 이상해? 맞잖아. 그러니까 1절씩만 해. 네. 그리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과기 자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면 전화하고. 네. 됐지? 네.